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벽에다가 장식해 놓을 수 있는 풍선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치 풍선으로 했고요. 8개, 요거 1개, 그리고 뒤에는 12인치 라운드 풍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불어보도록 하죠. 요거 5인치 풍선을 12cm로 불었습니다. 12cm를 불었고, 가급적이면 꼭지를 끝에다가 끝쪽으로 묶었고요. 자, 뒤풀이 해줍니다. 뒤풀이. 자, 이렇게 뒤풀이 하고 쭉 밀어주죠. 자, 그럼 이런 거. 자, 이런 듀플릿을 4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12cm를 불었고요. 요거 12인치 라운드 풍선 16cm를 불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사각고기 불어서 꾹 눌러서 쭉 빼주죠. 그리고 이거하고 묶어주고. 자, 이렇게 묶어주고. 끝쪽으로 묶어줍니다. 가급적이면 끝쪽으로. 쭉. 우리 사각고기. 여기 손을 넣어서. 요 꼭지. 잡고 짜투리로 돌려줍니다. 자, 돌려서 묶어주기.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오리 모양 같죠? 자, 이런 거 하나 준비하고. 자, 우리 아까 듀플릿한 거 끼워줍니다. 하나, 3개, 4개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듀플릿한 거 4개. 4개를 끼워주고, 이렇게 이제 꽃을 만드는데요. 요렇게 살짝 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요거 한 30cm를 불었고요. 방울을 만들겠는데요. 2cm 방울. 하나. 12개를 만듭니다.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나 12개나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건데요. 12개나 13개. 13개 했습니다. 13개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13개. 끼워줍니다. 자, 요걸 끼워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붙여서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큰 꽃으로, 풍선 꽃으로 장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